경기도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정보, 경기연구원이 지금 발표한 가장 핫한 정보, GK즈 언더 GRI가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K즈 언더 GRI 시즌2,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태진 씨, 우리가 네. 지금 함께 녹화하고 있는 이곳이 수원에 있는 경기연구원이잖아요. 네. 태진 씨 집은 어디죠? 저희 집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그러면 올 때 네. 통행료 내셨어요? 내죠, 당연히 내죠. 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항상 길을 다니면서 어떤 도로가 유료 도로고 어떤 건 무료 도로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세요? 제가 다닌 도로는 다 유료예요. 왜냐면은 저랑 다니면 무료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나 지금 예. 왜 이렇게 무료하지? 저도 몰랐거든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네. 일반 시민의 51% 이상이 우리나라 유료 도로의 체계를 잘 모른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네. 그러면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징수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차가 막힐 때는 상당히 정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나는 돈을 내고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 고속도로를 탄 건데. 사실 불만은 조금씩 있었지만 우리가 왜 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궁금증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우리 박경철 박사님 나오셨는데요. 경기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자기소개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철이라고 합니다. 그 도민들 생활, 특히 교통과 관련된 도로나 철도에 대한 그런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박사님 모시기 전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뭐가 문제고 또 어떻게 해서 징수하게 되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고속도로는 돈 받는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 시기에 도로를 만들어야지 되는데 도로를 만들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에 돈을 낼 수 있는 법을 1963년도에 유료도로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때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도로들이 돈을 받는 도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근데 통행을 한다는 거는 네. 국민의 기본권이 아닐까 그렇죠. 싶거든요. 그러면은 돈을 받는 상황이 되면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거길 가길 원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맞아요. 유료도로법이 만들어졌지만 특별하게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소수의 도로만 유료도로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내야지 되니까요. 네. 돈을 냈기 때문에 다른 도로보다 뭔가 빠르거나 편리성이 있어야지 된다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다고 뭐 편리하니까 돈을 다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돈을 못 내고 뭐 돈이 없더라도 도로는 기본권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대체 가능한 도로가 무료 도로가 있어야지만 돈을 받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유료 도로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조사가 되어 있나요? 그 아까 뭐 얘기해 주실 때 고속도로 얘기했듯이 그렇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는 무료가 원칙이기 때문에 2019년도 통계만 보면 한 4.5% 되게 극소수의 도로만 유료 도로로 네. 운영하고 있고요. 네. 재미난 건 그 중에서 이제 80%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라고. 아하. 네. 그렇구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이제 아스팔트 공사 막 새로 하는 경우도 많고 네. 뭐 조명을 새로 달거나 표지판 새로 달거나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드니까 통행 요금을 내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논란인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몇 가지 사례가 주요하게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금 부과에 이제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체 도로가 없는데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돈을 내는데 그만큼 이제 편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막히니까 문제가 되는 사례. 네. 그다음에 사실 투입한 건설비를 다 회수했는데 계속 돈을 받는 이런 몇 가지 논란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요금 납부의 형평성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도로는 입구하고 출구에서 그 사람이 얼만큼 이용을 했는지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을 부여하는데요. 네. 개방형 요금소라고요. 입구 출구가 아니라 본선에 요금소가 있는 경우는 그 요금소를 통과하면 뭐 예를 들어서 7, 8km만 해도 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10km를 주행했는데 요금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치 복골복처럼 그런 경우는 이제 무료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당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네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유료 도로 체계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사된 것도 있죠. 유료 도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했는데요. 한 44%의 시민들이 이 요금 수준, 그러니까 통행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걸로 저희가 응답을 받았고요.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5% 정도의 시민들은 이제 고속도로, 유료도로 말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전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비싸든 싸든 거의 강제죠. 강제로 운영한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하게 요금이 징수되는 상황들,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이런 고속도로에 관련된 규정은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체 도로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특히 퇴근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막히는 고속도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좀 무료화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속도로 관련 규정은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일단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아니라 뭐 저희 같은 경기도나 아니면 민간 사업자가 도로에 돈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대체도로가 있는지 또 그만큼 편익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나서 돈을 받고 이렇게 허용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같이 이제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 고속도로를 지정할 때 최소한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도 최소한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또 뭐 논란을 넘어서 계속 좀 서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연구하시면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 개선이 제일 시급한 곳은 어디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사실 인터뷰 전에는 일산대교를 말씀드리려고 일산대교! 네. 김포 일산! 네 맞습니다. 그거 왜 돈 내야 되는 겁니까? 고향에 사신다고 하셔서 괜히 얘기하면 억울해하실 것 같아서 아니에요. 사실 일산대교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도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김포대교인데요. 네. 그게 일산대교에서 한 8km 떨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침에 막히는데 출퇴근에 16km 돌아가는 거거든요. 못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정말 대체도로가 있다고 판단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선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박사님께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준비를 해주셨죠? 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도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네, 첫 번째 무료도로, 두 번째 유료도로, 세 번째 도깨비도로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3번 생활도로인데 갑자기 도깨비도로 왜 나온 거? 유료도로냐? 무료도로냐? 네. 도깨비도로냐? 네. 어이없지만 재밌는 힌트. 제가 또 착안을 해서 아까 이제 두 분이 얘기하는 거 착안을 해서 기대돼 또. 그 도로를 이용할 때 뭐 막히고 한다고 짜증내면 안 되거든요. 무료한 통행이 되면 안 돼. 네, 오늘 경기연구원의 박경철 박사님과 함께 정말 궁금했던 이야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맨날 제 책상에 컴퓨터만 보면서 일하다가 그다음에 사실은 결혼한 이후에 이렇게 풀 메이크업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 뭐 그런 부분이 약간 생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경기도의 지금을 알립니다. G-Quiz on the GRI!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고속도로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속도로 정책과 유료도로 정책은 분리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정책은 정말 지역 간의 편리한 통행 아니면 국가, 기관 물류망을 만드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서 공급해야지 되는 전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유료도로 정책은
정말 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가길 원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돈을 더 내고 통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극소수의 도로만 그것도 민간 투자 사업 형식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하고 그 사람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네요. 많이 부족하지만 네, 아재라고 놀림도 받고 와이프와 우리 아들이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네, 그렇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볼 때마다 저는 좀 허전할 것 같아요. 아, 왜요? 명불허전.